첫 번째, 로마로 가는 길입니다. 바울 사도는 이제 로마를 향해서 죄수의 신분으로 4,000킬로의 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뱃길의 여정이었습니다. 바울은 300여 명의 다른 항해자들과 함께 로마로 가는 항해를 시작했습니다. 대부분이 죄수들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로마의 백부장과 군사들이 있었고 당연히 항해를 책임지는 선원들이 그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들은 곡물선을 타고 시돈을 거쳐 무따에 이르러 그리고 거기서 다시 배를 바꿔 탑니다. 알렉산드리아호라는 이집트 선박을 타고 그것도 곡물선이죠. 로마로 향하게 되는데 그때가 겨울이 시작되던 때였던 거예요. 크레타의 남쪽 미항에 도착해서 바울은 뜻밖에도 백부장, 로마의 백부장, 호송을 책임진 로마의 장교 율리오에게 출항을 연기하자고 권유를 합니다. 그런데 이 로마의 백부장이 뭐 때문에 죄수의 말을 듣겠어요? 그죠? 그래서 베닉스로 항해를 강행하는 거죠. 무리하게 출항한 그들은 유라굴라라는 광풍을 만납니다. 누가는 그들이 이 난파가 이루어지는 그 과정에서 그들이 필사적으로 살아나려고 노력했던 그 모습을 너무나 사실적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폭풍우는 가라앉지 않았어요. 사흘째 되는 날에는 거의 모든 것을 다 집어 던졌습니다. 그런데도 열 하루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않는 맹렬한 폭풍우가 계속되었어요. 뱃사람들은 이미 짐작했습니다. 살기 어렵다, 이제는. 살기 어렵다. 그래서 그들이 살아날 희망을 다 던져버렸다고 얘기합니다. 살아날 희망이 다 사라져버린 그때에, 열 나흘 동안 먹지도 못한 그때에 바울이 일어나서 얘기합니다. 안심하라. 너희들의 생명에는 지장이 없고 배만 버리게 될 것이라. 왜냐하면 그 근거는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 내 곁에 서서 말씀하셨기 때문이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바울아.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너와 함께 살게 하겠다. 그러니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믿노라. 모든 생명의 희망이 사라진 그때에 그들은 이 말씀을 믿었을까요? 그렇습니다. 그들은 그 말씀을 믿었습니다. 그 전에는 귀 기울이지 않던 그들이 이 바울사도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바울은 거기다 한마디 덧붙였습니다. 우리가 한 섬에 걸리리라. 그랬더니 걸렸습니다. 멜리데라는 섬에, 말타 섬에 그들이 걸리게 되는 거예요. 두 번째 제목은 그 사람 영향력의 비밀입니다. 바울 사도는 300여 명 가운데서 누가와 아리스다고를 제외하고는 혼자 그리스도인인데 그리고 죄수의 신분인데 그의 말이 전체를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영향력이란 뭘까요? 우리는 말합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인은 빛과 소금입니다. 세상에 영향력을 가져합니다. 여러분, 빛과 소금이 뭘까요? 물어봤지만 아무도 몰라요. 저는 세상적인 말로 표현하겠습니다. 빛과 소금, 그 영향력이란 뭐냐면 통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고통이 고통인 것은 왜 그런 줄 아십니까? 통하기 때문입니다. 예? 집안에서 고통스러웠던 것은요, 직장에 가서도 고통스러운 거예요. 직장에서 고통인 것은 우리가 길거리로 나와도 여전히 고통인 거예요. 그것이 통하고 있기 때문에 영향력을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통하는 것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내게 말씀하신 그것, 나는 그대로 되리라고 믿는다. 이것이 그들의 마음을 열고 그들에게 통하는 답이 되었습니다. 저는 이 영향력의 비밀, 통하는 비밀, 우리 복음 안에 나타난 그 영향력의 핵심 세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위에서 아래로 위로부터 임하는 말씀의 능력, 이게 영향력의 실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위로부터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바울의 아내는 바로 위로부터 그에게 임하신 말씀이신 주님이 그의 안에 계셨습니다. 그 능력이 통하는 영향력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우리는 상황 논리에 따라서 이렇게 저렇게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위로부터 내려오는 하늘 양식으로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식을 삼는 한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향력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안에서 밖으로입니다. 복음은 우리 안에서 우리의 속사람을 새롭게 하시고 우리 안에 있는 불신앙과 죄의 권세를 끊고 주님이 사랑이 우리 안에서 머물게 하셨습니다. 샘물이 안에서 밖으로 흘러나는 것처럼 우리 안에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는 그 어떤 것으로 막을 수가 없습니다. 바울 한 사람의 그 안에서 흘러나오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그 모든 다른 사람들의 두려움을 이기고도 남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한사코 바울을 바라보는 것이에요. 우리 안에 주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가득 채워지기를 축원합니다.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거예요. 세 번째 통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미래에서 현재로 다시 오셔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들을 결산하시고 우리의 구원을 완전하게 하실 다시 오실 주님, 그분이 우리의 인생의 결론인 줄을 믿습니다. 우리는 주인공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 주님께서 오셔서 자신의 소원을 만족시키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 결론을 따라 사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미래로부터 현재로 향하여 사는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향력이 있는 것입니다. 바울의 미래는 무엇이었습니까? 로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의 현재를 지켜주신다 말씀하셨어요. 우리의 미래는 주님의 손 안에, 주님의 계획 안에 있습니다. 아멘. 주 예수의 옷이 없어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현재는 주님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내 영혼 안전합니다. 바울은 말합니다. 안심하라.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으리라.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계획 있으시기 때문이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는 나중에 순교합니다. 주님의 계획 안에서 그는 안전했습니다. 주님은 그를 통해서 자신의 영광을 나타내고 그의 수고와 그리고 그가 그렇게 사랑하던 주님의 고난의 분량을 자기 육신에 채우려고 했던 그 마음을 기쁘게 받으셨고 그리고 그때까지 그를 안전하게 지키셨습니다. 그러면 충분합니다. 그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충분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안심하십시오. 주님의 말씀대로 되리라고 믿습니다. 위로부터 임하신 말씀, 안에 채워진 말씀, 그리고 미래에 우리를 향해서 주어진 그 말씀을 향해서 우리는 달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주님의 교회를 축복합니다.